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OLIT 홀릿 한 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홀릿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12월 브롤스타즈 업데이트 미리보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기대되는 신규 전설 브롤러 You've got a face for failure. 키트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 생각보다 키트 목소리가 좀 별로예요. 생긴 거는 우리 집 오늘이처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목소리도 귀여울 줄 알았는데. Did I smell tuna? Friends forever. Feline frenzy. You've got a face for failure. 이 느끼한 동심 파괴되는 목소리 뭐야 이거? 이거 누가 이딴 식으로 만들었어 목소리? 자, 아무튼 키트는 어쌔신 전설 브롤러입니다. 얘도 정말 레리와 로리처럼 사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능력치 보시면 브롤토크에 나왔던 것보다 더 버프가 되었습니다. 만렙 기준으로 체력은 6000으로 800이나 더 올랐고요. 이동 속도는 매우 빠름. 일반 공격 피해량은 구톡에선 1000이었는데 1600까지 또 버프가 됐습니다. 재장전 속도는 평소에는 매우 빠름이고요. 자, 그래서 키트는 일반 공격하면 이런 느낌 으로 방사형 근접 공격을 하는 브롤러고, 한 대 때릴 때마다 이런 식으로 1600씩 피해를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근접 상태에서는 공속도 매우 빠르고 에모 찬 속도도 굉장히 빠른 걸 볼 수가 있죠. 게다가 로사처럼 다수의 적도 공격 가능한 근접 브롤러 키트입니다. 근데 사실 키트는 이 근접 공격이 다가 아니죠. 자, 키트의 궁극기 어부바, 우선은 자동으로 궁극기가 충전되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궁극기 사용 시 적이나 아군 중에 아무한테나 어필 수가 있습니다. 자, 키트는 에드거처럼 아무것도 안 해도 자연스럽게 궁극기가 충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일반 상태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총 2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궁극기가 충전되게 됩니다. 제 예상만큼 빠르진 않고 20초면은 꽤나 느린 편이긴 한데, 공격을 적중시키면은 궁극기 게이지를 좀 더 빨리 채울 수 있는 거는 당연하고요. 자, 그리고 키트가 궁을 사용하면 다른 브롤러에게 어필 수 있는데, 이게 점프를 하는 거라서 벽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기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대신에 브롤러가 아닌 것들에게는 들러붙지 못하거든요. 뭐 착지 지점을 닿는다고 해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신 이 궁극기를 적에게 사용하면 이 착지 범위 내에 있는 적에게 이렇게 들러붙어서 스턴을 걸게 되고, 2초 동안 들러붙어서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보시면 착지하는 순간에 1600의 피해가 들어가고, 추가 피해는 250씩 두 번 들어가고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들러붙은 동안 뭐 에모를 써서 추가적으로 공격을 할 수는 없고, 그냥 들러붙는 동안은 들어간 데미지는 적에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러붙어 있는 동안 때리면서 궁극기 게이지도 좀 채워서 나오기 때문에, 빠져나온 뒤에 조금만 공격을 하면은 또 다음 궁극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은 무적보블인 비비한테 붙었는데 데미지 아예 안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들러붙어 있는 동안은 제가 무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적들을 스턴 걸면서 키트는 무적이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키트 궁극기에 당한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일반 공격도 못하는 상태가 되죠. 자, 2초라서 지속시간이 짧은 편이긴 하지만 당하면 굉장히 까다로운 능력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반대로 아군한테도 들러붙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군에게 붙게 되면 키트의 공격이 투척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키트는 아군에게 업혀서 움직이지는 못하고 이렇게 공격만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대신 아군에게 붙자마자 궁극기가 충전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궁극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아군에게 들러붙어서 투척 브롤러가 됐을 때는 한 발당 피해량이 이렇게 4000씩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군한테 붙어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편하게 서포트형으로 폭탄만 던져주면 됩니다. 근데 폭탄 범위가 생각보단 좁은 편이라서 맞추는 건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아군에게 들러붙어 있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10초입니다. 이게 계속 붙을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0초가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아군에게 붙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군에게 들러붙게 되면은 서로 체력을 같이 이렇게 회복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진짜 사기적인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아군에게 붙어 있는 동안은 키트 자체는 무적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군을 계속 체력 회복시켜주면서 붙어있을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는 그런 사기적인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만약에 들러붙어 있는 동안 아군이 잡힌다 그러면 이렇게 키트도 떨어져 나옵니다. 매그의 로봇 같은 게 부서져도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엎혀있는 동안 코델이 데려가면은 이것도 바로 풀리네요. 그래서 이 어부바 능력을 정말 잘 쓰면 좋을 수 있지만, 만약에 잡힐 것 같은 아군한테 타면은
바로 키트도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붙었다가도 만약에 아군이 잡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키트도 바로 무방비가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키트의 궁극기를 오토에임으로 사용하면 자동으로 가까이 있는 적에게 들러붙게 되고요. 아군이 가까이 있다고 하더라도 키트의 궁극기 범위 내에 적군이 있다면 오토에임을 눌렀을 때 바로 그냥 자동으로 적군에게 붙게 됩니다. 아군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수동에임으로 쓴다 해도 가까이 있는 게 적군이면 적군에게 붙기 때문에 이게 아군에게 들러붙기 위해서는 좀 컨트롤을 요구할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준을 잘 해야 아군에게 들러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적군에게 붙어서 적군 아무것도 못하게 기절시켜 놓고 바로 아군한테 붙는 이런 컨트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실험해보면 독구름에 있을 때는 키트도 무적 상태가 아니라 같이 체력이 닳더라고요. 키트는 없앴을 때 무조건 무적인 줄 알았는데 독구름에서는 무적이 아닌 걸로 봐서는 약간 이걸 악용해서 독구름에서 점수 올리는 그런 방법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정말 다재다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키트의 궁극기 능력이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으면서도 생각보다 컨트롤 난이도가 높아서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브롤러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전설 브롤러라면 재밌어야 되잖아요? 재미 하나는 보장되기 때문에 그냥 믿고 뽑으셔도 될 것 같은 브롤러긴 합니다. 자, 키트의 가젯도 볼게요. 첫 번째 가젯은 종이상자라 해서 역시 귀여운 고양이답게 종이상자에 숨어서 5초 동안 투명 모드가 되고 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특수공격이 100% 더 빨리 충전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래 키트의 궁극기를 채우려면은 가만히 20초가 지나야 되는데 종이박스로 변신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종이박스 안에 들어가서 귀여운 고양이가 되면서 궁극기 사는 속도가 이렇게 두 배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도 가젯 지속시간이 5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궁극기 게이지를 절반밖에 못 채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능력이 완전 투명 상태가 되는 거라서 적군 키트가 가젯 쓰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가까이 가서 확인하면은 이렇게 레온 은신처럼 들키기는 하는데 되게 희한한 능력이죠. 그리고 박스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에게 다가가서 암살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긴 해요. 레온처럼. 그러니까 레온은 궁극기가 은신인데 키트는 가젯 자체가 은신인 거죠. 그런데 지금 개발자 미드에서는 가젯 쓰고 움직여도 궁게이지가 똑같이 빨리 차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좀 버그 같습니다. 설명이랑 다르네요. 이건 아마 본 서버에서는 수정되어서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상자로 변신해서 적들에게 암살도 하고 궁극기를 바로 들러붙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라서 첫 번째 가젯이 굉장히 사기적인 능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키트의 두 번째 가젯은 치즈버거. 붙어있는 아군과 자신의 체력을 40%만큼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키트가 아군에게 들러붙으면 가뜩이나 체력 회복도 시켜주는데 가젯까지 사용하면 이렇게 한 번에 40% 체력을 더 많이 회복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와, 요것도 잘 쓰면 진짜 사기적인 능력이겠죠. 특히나 듀오 쇼다운에서는 너무 좋을 것 같은 능력입니다. 키트의 스타파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파워는 파워 헝그리라 해서 되게 독특한 능력인데 각각 파워 큐브에서 200%의 파워를 얻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스타파워를 장착하면 큐브 먹을 때마다 기존보다 2배씩 세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1스파가 없을 때는 기본 공격력 1600에서 큐브 하나 먹으면 체력 6400에 1760 이렇게 10%씩 늘어나잖아요. 두 개 먹으면 체력 6800, 400 더 늘어나고 데미지는 1920, 세 개 먹으면 7200에 2080 이런 식으로 늘어났는데, 자, 1스파를 장착한 이후에는 큐브 하나 먹었을 때 체력도 두 배인 800이 늘어나게 되고요. 공격력도 큐브 두 개 먹은 것 마냥 이렇게 바로 1920이 되죠. 자, 두 개 먹으면 체력 7600에 데미지 2240, 세 개 먹으면은 체력 8400에 2560 데미지. 이런 식으로 진짜 두 배씩 세지기 때문에 이거는 쇼다운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큐브 18개 벌써 체력 2400 됐고요. 피해량 7360으로 됐죠. 자, 그리고 이거는 개발자 미드 버그라고 들었는데 큐브를 많이 먹으면 이런 식으로 궁게이지가 바로바로 차서 다음 궁극기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궁게이지 버그를 갖게 되는데 요거는 아마 본 서버에서는 고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거 끼고 듀오 쇼다운에서 큐브 많이 먹고 팀원한테 붙어서 폭탄 던진다? 그럼 진짜 말도 안 되는 파워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키트의 이스파는 과잉 애착이라고 해서 아군 브롤러에게 붙어있는 시간이 5초 증가하는 능력인데요. 원래는 키트가 아군에게 붙어있는 지속시간이 10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스파를 장착하게 되면 총 15초 동안 붙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듀오 쇼다운에서는 무조건 1스파 쓰고 3대3에서 1스파가 필요가 없다 보니까 2스파 장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키트의 기어는 이 초위기 기어 6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키트의 기본적인 능력들은 다 보여드렸고 키트의 마스터리 최종 보상치고는 야옹입니다. 귀엽죠?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레니와 로리의 마스터리 마지막 칭호는 내가 곧 법이야 이거고요. 미코의 칭호는
내가 웃음니? 이거네요. 약간 웃음 부르려긴 하죠. 자, 그리고 29보석짜리 키트의 신규 스킨 빌리더 키트도 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외형만 변화된 스킨이고요. 이 키트는 1월 중에 출시될 예정이긴 한데 2월에 등장하는 신규 브루패스 용의 해 시즌에서 키트의 신규 스킨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50단계 보상에서 브루패스 스킨 키트 복서 스킨을 획득하실 수가 있고 브루패스 플러스를 구매하시면 키트 복서 골드 에디션과 키트 복서 블랙 에디션까지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키트 복서 일반 공격은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날카롭게 핥히는 느낌으로 바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궁극기 사용하면 이렇게 뭐 뛰는 이펙트 변화는 없는데 이거 지금 엎혔을 때 이펙트를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나중에 이거 정식 출시되면은 바로 스킨 리뷰 컨텐츠까지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키트 플레이 가볍게 한번 AI전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팀원에게 엎혀있는 경우 아니라면은 이런 식으로 근접 일반 공격하는 브룰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생각보다 데미지가 나쁘진 않아요. 체력이 근데 많이 약한 편이라서 컨트롤 잘 못하면은 금방 잡힐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궁극기 채웠으니까 자, 이거 한번 붙어볼까? 저게? 자, 이렇게 붙어서 오케이. 자, 레온 때려주고 바로 한번 더 오케이, 또 붙어주고 연달아서 이렇게 붙어서 가능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또 도망가주고 이런 식으로 이동기로까지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암살 브룰러라고 보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오, 근데 지금 저기 파이퍼가 큐브 9개 먹었고 자, 우리 팀이 잡혔는데 이번에는 우리 팀 부활하면은 우리 팀을 한번 이용해볼까?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자, 박스로 이동해서 안 보이죠? 지금 AI가 안 보여서 못 때리기 때문에 자, 바로 이렇게 때려주고 바로 팀원한테 붙어. 오케이, 팀원한테 붙어주고 이런 식으로 폭탄 던져, 폭탄 던져, 폭탄, 폭탄, 수탄, 그렇지, 수탄 던져.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 되고요. 자, 일단은 팀원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케이, 다시 한번 금기 사용할 수 있긴 하거든요. 나머지 한 명 어딨지, 이거? 야, 저 오른쪽에 모티스 11개? 자, 이러면은 바로 붙어서 모티스한테 자, 때려야지. 오케이, 나이스. 모티스 붙어 때려줬고요. 자, 바로 이번 팀한테 붙어서 체력 회복 시켜주면서 데미지까지 넣어줄 수 있는. 와, 잠깐만, 이거 진짜 사기 맞다 여러분들. 듀오 쇼다운에서 잘하는 팀원이랑 이거 키트로 플레이하면은 무조건 1등 할 것 같은데? 자, 이번엔 이가든 28을 장착하고 브로이벌 한번 달려볼게요. 이게 확실히 쇼다운이 아니면 큐브가 안 나오다 보니까 2스파 같은 거를 1스파를 이런 모드에서 쓸 필요가 없긴 하죠. 잠깐, 일단은 체력이 많이 빠졌는데 다이너한테 붙어서 오케이, 붙어서 같이 체력 회복해주고. 근데 지금 체력이 조금밖에 안 찼는데 이게 오케이. 잠깐만, 뭐야. 잡혀버렸네. 아까 제가 바이런 궁극기를 맞아서 그런지 체력 회복이 잘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자, 바로 애쉬한테 붙어가지고 이렇게 때려주고 오케이 나이스요. 그래도 애쉬 아무것도 못하게 이런 식으로 궁극기 걸어서 스턴을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팀한테 붙어. 잠깐만. 붙으러 가는데 우리 팀 잡혀가지고 못 붙었고요. 이러면은 이거 애쉬한테 붙어서 오케이. 아, 까비. 아, 이거 원래는 딱 붙으면은 수비 되거든요. 애쉬 스턴 걸리면서 공격 못하게 할 수 있었는데 슛 못하게 할 수 있었는데 던져놓고 들러 붙어서 오케이 나이스. 무적 상태일 때도 들러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붙어서 어그로 풀어주고 한 번 더 붙어. 그렇지. 와, 야, 이건 좀 사기인데. 잡아주고 거의 1대1로 붙으면은 계속 상대방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궁 채웠으니까 자, 붙어서 그렇지. 자, 우리 팀 도와줘. 그렇지. 체력 회복 이거 가져다 체력 한번 시켜주고. 그렇지. 체력 4320 채워주고요. 그냥 들어가버린 애들이 길을 비켜가지고. 방금도 근데 가제 체력 회복량이 어마어마한 걸 볼 수가 있었죠. 아, 근데 방금도 키트가 아군한테 들러붙었을 때 아군 체력이 잘 안 보여가지고 가젯을 언제 써줘야 될지 잘 감이 안 오긴 하네요. 이거는 UI를 조금 바꿔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팀원 체력 잘 보이도록. 자, 아무튼 오늘 신규 전설 브룰러 키트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는데 확실히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여러모로 능력도 좋아 보이는 브룰러라서 살짝 난이도가 어렵긴 하지만 대회 경기에서도 많이 나와서 쓰이면 정말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신규 전설 브룰러 키트 여러분들이 1월에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 달 정도만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훌바.